북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묘한 영상이 좀 들어왔는데요. 김정은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네요. 왜 그런 건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네. 지금 김정은이 찾아간 곳이 원산의 구두 공장인데 네. 바로 붕대가 감겨진 손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일부러 게재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좀 안 보여줄 수 있는데 되는데요. 보여줬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김정은이 요즘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보 바로 민생 행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민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서 일종의 어버이 수령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신적으로 일한 지도자. 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지도자.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평양 약전 기계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간부들한테 손을 흔드는데 그 장면에서도 손에 붕대가 감긴 것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구두 공장 갔을 때 왼손에 붕대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오른손이네요. 네, 지난 4월 모습이죠. 이때는 오른손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거지와 반창고까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네. 자, 그런 것. 결국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함에도 계속 민생 현장을 다닌다.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끔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헝클어진 머리에 그런 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저거는 2년 전이군요. 네. 2013년 12월 김정일 2주기 추모 행사인데요. 일단 머리카락부터가 굉장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전혀 없고 마치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수도 좀 대강 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도 그냥 뒤적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 채 흐트러진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일부러 이런 모습을 연출한 이유 바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권위적인 모습 네.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보니까 운동화도 신고요. 결국 체중 때문에 좀 여기저기 많이 다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떤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쳤을까? 손목 다칠 만한, 발목 다칠 만한 일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요. 네. 이 김정은이 좀 절뚝거리면서. 그렇죠. 다리를 절면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네.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김정은이 족근관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네.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를 한 건데요. 이거는 발목 안쪽의 복숭아뼈를 지나는 혈관이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김정은의 키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75cm 정도인데요. 네. 몸무게가 현재 130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지만 네. 이 체중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질병이 좀 나타나는 네. 게 아니냐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병에 해당되는 것들 때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손목 부상, 왼쪽, 오른쪽, 발목까지 다양한 모습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